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진혁입니다. 세계 최초 자선 격투기 단체 엔젤스 파이팅. 그 영광의 무대에 오르기 위한 영웅들의 치열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자, 먼저 김민준 선수와 최현열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레디, 파이팅! 김민준 파이팅! 자,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 타격에 대한 부분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갈지 안 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포인트라고 잡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커. 쨔 번져라. 올라. 오, 지금 턱에 걸렸습니다. 케이지 싸움으로 일고 이어가죠. 니키도 배 복부에 들어갔고 넘어졌습니다. 택다운 성공을 허용했고요. 최현열 선수. 최현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가지 않게 지금 하프 가드로 계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가드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김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안박으로 계속 몰아놓고 있고 형 파운딩 계속 때려요. 지금 안받으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자, 지금 팔이 잡혔죠. 네, 일단 근데 파운딩으로 지금 파운딩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팔이 네, 빠졌습니다. 풀었고요. 파운딩이 들어갑니다. 두 선수 모두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자, 첫 경기부터 정말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케이지 상태에서 지금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백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가 사이드로 올라가고 마운트를 지금 잡았습니다. 자, 풀마운트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풀마운트가 된 상황에서는 안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운딩으로 손에 힘을 뺏고 안바가 들어갔다. 캐치.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저러면 팔이 부러질 수 있고 위험합니다, 지금. 아, 탭이 나왔습니다. 네, 빨리 저 때는 빨리 브레이크 시켜야 돼요. 결국 최현열 선수가 탭을 치면서 김민주 선수의 안바 승리입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상태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 걸려, 설마 이러면 들어 괜찮아. 안 걸려. 식에서 기분 좋고 킥복싱 전쟁 있길래 그런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레슬링으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레슬링이 좀 약하더라고요. 타격형 MMA 적절히 쓰고 가면서 네. MMA답게 싸워야겠습니다. 화끈하게. 일단 제가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좀 나이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희귀암으로 돌아왔어요. 환자들이나 환우들 고통이 제일 심한지 제가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좀 힘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좀 나이 먹었지만 친구들이랑 시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한 8년 만에 MMA 도전하는 건데 뭐 다음에는 프로 경기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기회가 된다면 뛰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김민민 선수와 송국범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 두 선수 지난 1차전에서 명승부를 보여준 네. 이미 1차 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선수 화려한 기술과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두 선수의 2차 대회 경기는 어떨지 두 번째 또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2차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마지막이겠죠. 동갑내기 대결 그리고 동반 진출을 이끌어낸 파이터들 간의 맞대결이 2차전 간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야겠죠. 돌면서 네, 테이크다운 지금 신냈고요. 뒤로 갑니다. 지금 움직임이 되게 좋은데요.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 저기서 빨리 나와야죠. 자, 몸에 돌리는데 성공해냈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데요. 송범 선수 계속 뒤를 잡고 있는 송범. 김동현 선수가 생각납니다. 진짜 맞네요. 이게 사실 김동현 선수 매미권이요. 네, 그걸 배운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갑니다. 오른팔이 저기서 계속 허용을 하면 지금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 포인트도 그렇고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저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송범 선수가 지금 백 컨트롤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깨 쪽이랑 지금 바디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김동민 선수 빠져나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송범 선수가 리치가 길기 때문에 바디 트라이앵글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되게 아파요. 복부 압박이 강하거든요. 아, 네. 지금처럼 로우킥 들어가고 아니면 테이크다운 들어가고 있는데요. 테이크다운 들어갈 것 같은데 송범 선수. 자, 일단 스프롤을 여기 코리안 경기구나. 잘 일어났고요. 붙었는데 둘이 와크 페이지 싸움 돌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송범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훌륭하게 하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와, 김동민 선수가 승란의 라이트
송국범 선수를 잠재웠습니다. 크게 정확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 와. 근데 진짜 주먹이네. 진짜 주먹이네. 아, 내가 이게 진짜 주먹.